저희는 바로 또 2일차 두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자마자 세 번째 영상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풍경이 이국적으로 바뀌니까 실감도 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아 장난 아닙니다. 바로 일단 식당 구글맵에서 식당 하나 찾아서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와 이런 이국적인 분위기 너무 좋고요. 자 가시죠. 오! 자 메뉴가 나왔는데 요거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릇에 반도 안 차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저희는 지금 카타르냐 광장 근처에서 밥을 먹고 숙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생각보다 빨라서 미리 가고 있어요. 먼저 와있던 라파엘이랑 헥터가 에어비앤비 예약을 해서 그 이제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숙소를 공유받았거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12시에 체크인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서 제가 미리 도착을 한건데 3시 체크인이래요. 그래가지고 근처 카페 와서 커피 한잔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파엘 일행이 볼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1.6km 떨어져 있거든요. 1.6km를 캐리어 끌고 한번 걸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풍경이 너무 좋은데? 이쪽으로 한 1km 정도만 더 걸어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있대요. 가우디가 살아생전 설계하고 갔지만 100년 넘게 아직 공사 중이에요. 저희가 크레인이 있을 때 꼭 보고 싶다는 어떤 로망이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게 되네. 오는 길에 과일 가게가 있어서 납작 복숭아를 샀거든요. SNS에서 몇 번 봤는데 제가 실물로 본 게 처음이라 신기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나오는 데가 있으면 씻어 먹자 했는데 이게 눌러보니까 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아, 야, 진짜 맛있다. 와, 여러분, 지금 도착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실물을 절대 못 담는다고 하던데, 기둥이 보이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커가지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안이 형이랑 웅진이도 봤어요. 제 팔이랑 이런데, 목이랑 이런데 소름이 쫙 돋아버려가지고. 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말도 안 되게 커요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아 제가 이거 유튜브 컨텐츠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가로로 담을 수밖에 없는데, 와 인스타에 세로로 찍어서 올려야겠어요 이거. 와 뭐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아? 실물로 보는 게 아니면은 전율을 느낄 수. 아니 나 이거 수없이 봤거든. 수없이 보는 건데 이게 와. 아 이게 지금 여기서 한 30-40분째 저 그냥 멍 때리고 쳐다보고만 있어요. 사진 찍는 것도 초반에 몇 개 찍고 그 뒤로는 그냥 쳐다만 보는데도 시간이 높습니다. 원래대로면 오늘은 도현이랑 이제 다른 애들을 만나서 운동하거나 아니면은 뭐 밥을 먹거나 이런 걸 담으려고 했는데, 와 시작부터 너무 강적을 만났습니다. 애들 언제 오냐. 지금 시현이 형은 몸이 근질근질 거린대요. 자 입구에 요만하죠 사람들이. 근데 아씨 관각으로 안 돼 4K라서. 근데 아무튼 엄청납니다. 햄버거 3개 그다음에 양념 감자 하나. 아 근데 방금 씹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와. 몰라. 몰라 깨딸. 여태까지 식사 중에서는 가장 만족?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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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합격. 가라시아스. 안녕하세요. 해버그 때 저기 애들이 있는 걸 봤거든요. 안녕. 올라 깨달. 뭐가 있어?
대 코리아. 헥터. How are you? How are you? Welcome. Nice. Let's go. From the street. From the city in Barcelona. Let's go. Let's go. 두 명 어땠어요? 그래. 유럽에 살아야겠어. 그 팀 비용권에서 보석 물어봐요. 한국에서 내년에 스톱 뮤비 예선전 같이 할 거예요. 아, 내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라면 미쳤다. 지금 헥터랑 애들은 밥 먹으러 갔고 저희는 파이브가이즈 먹었지만 아, 딱 라면 같은 게 하나 들어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제부터 계속 느끼한 것만 먹고 있거든요. 정신을 못 차려요. 여태까지 먹었던 음식들을 얘가 다 내려주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냥 위에 걸려 있었는데. 진짜. 와, 한번 다 말아보시고. 좀 딱딱하죠? 못 씻었는데 나가게 됐습니다. 다 같이 지금 출발하기로 해가지고 아미노리젠 한번 먹고 계속 운동하려고.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7명이서 저기 택시 하나를 빌려가지고 다 같이 타고 갑니다. 7명에서 45유로 엄청 싸게 구했어요. 와, 저희 지금 택시 타고 한 30분 좀 안 되게 달려가지고 철봉공원에 왔는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바르셀로나에 있는 수없이 많은 철봉공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가 대박인 건 단일 철봉이 아니라 단일 평행봉이 있어. 나 이건 처음 봤어. 와, 프론트 체크? 그냥 프론트 레버 하라는 거죠. 가볍게 나온 것 같은데. 예. 자, 아무튼 비 온다 그랬는데 비도 안 오고, 비가 이게 온다고 해도 한두 방울 내리다가 그치더라고요. 사람들도 우산을 쓸 생각도 안 하고. 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대박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금 여기 시간으로 한 오후 몇 시지? 한 6시 30분인데 해가 이렇잖아요. 물론 한국도 지금 7시 30분에 지긴 하는데 여기는 10시까지 해가 이렇게 쨍쨍하다고 합니다. 10시쯤 노을이 지기 시작한대요. 저희가 오늘 언제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와, 설렙니다. 진짜 이건 미친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영상에 드디어 본론이 나오는 거지, 본론이. 와, 그립껏 장난 아닌데, 미쳤다. 와, 이게 원조구나.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진짜 내일은 머슬비치 가야 돼서 아, 오늘 어느 정도 털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일단 영상 계속 찍어볼게요. 진! 본토에 왔어. 왔다고. 예스, 결국 드디어 왔어. 19에 시작해서 한국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진짜 이제야 우리가 본토에 왔다고. 최초죠, 최초. 어때요? 진이 형 기분이 어때요? 영어가 뭘 보려고 왔는데 영어가 없습니다. 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풍경? 와, 씨. 와. 뭐 이번 영상에 광고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챙겨왔어요. 함께 나눠주려고. 이번 스페인 원정을 응원하시면서 많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아, 이거 너도 그냥 먹어? 아니, 어제 그냥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 나 항상 물에 타먹었거든. 그냥 먹어도 맛있어. 먹겠습니다. 근데 난 반씩 나눠 먹어야겠더라고. 너무 많아. 안녕. 레모나랑 똑같아요. 진짜로. 아미노 X 있어. 하나, 둘, 셋, 와. 풀풀단체에서 프레스하고 저걸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오! 야! 와. 저희 저스트펀의 이름이 담긴 이 양말을 전 세계로 퍼뜨리려고 한 15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예스. 나 어차피 모티베이션 영상은 여기 웅진이가 찍고 있는 걸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전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할게요. 아니 도현이가 어제 와가지고 손이 이미 까진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일 머슬비치를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하면 안 될 때 도현이가 이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또 이제 수프라 540을 조져버린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다면 웅진이가 만들 모티베이션 영상에서 확인하시는 걸로. 아! 아니 지금 방금 스윙 360 했어요. 드래곤 360도 하고 와! 아니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 저보다 키 크고 엄청 헤비하거든요? 웅진이보다 커요. 지금 대충 봐도 크기가 보이죠? 와. 오늘 이 영상의 썸네일은 아마 저 뒤에서 지금 풀업 하고 있는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랑 저기 주황색 바지. 키가 실제로 저보다 커요. 제가 85니까 한 90 정도 되는 것 같고, 둘 다. 근데 둘 다 프론트 레버를 완벽하게 하고, 심지어 주황색 바지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연계까지 합니다. 미쳤어요 실제로. 그래서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뽕 온다고. 아 근데 진짜 오늘 뭔가 느끼는 게 많네요. 세계는 정말 넓고 잘하는 사람도 많고 멋있는 사람도 많고 확실히 여기가 본토라는 걸 느끼고 있어 진짜. 네. 아 그리고 지금 대박인 건 이 하늘이 몇 시인지 맞춰보라고. 몇 시인지 맞춰보세요. 정말로. 3, 2, 1, 오케이. 정답은 지금 9시 반입니다. 저녁 9시 반. 10시가 넘어야 노을이 슬슬 진대요.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해 지고 있는 게 슬슬 보이고요. 노을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애들한테 이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자 이렇게 했는데, 좀 있으면 공원 불이 켜지니까 그때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웅진이는 아 이게 공원 불이 켜져 봤자라서 그냥 조금이라도 밝을 때 찍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공원 불이 딱 켜졌는데 오지게 밝아요. 갑자기 낮이 됐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는 밝혀줘야 저녁에도 막 다이내믹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와 엄청나네요 여기 진짜. 단체 사진 촬영까지 마쳤고요. 이대로 지금 로컬 푸드 먹으러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저기 스페인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갈 겁니다. 가서 밥 먹으면서 영상 한번 켜고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어떻게 정신없이 담아서 어떻게 남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운동하는 거, 애들 만난 거, 그리고 마지막에 로컬 푸드 먹는 것까지. 아 그리고 시작할 때 사그라다부터 잘 담겼을 것 같습니다. 편집이 관건일 것 같은데 한번 또 세 번째 에피소드 빨리 만들어 볼게요. 예스. 아 누군지 안 나온다. 와 점심에 먹었지만 여기 친구들이 너무 맛있다고 한 번 더 데려와가지고 다른 햄버거 집입니다. 아까는 파이브 가이즈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로컬 햄버거 맛집 찾아왔습니다. 예. Yeah. 했다고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저희는 햄버거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 지금 올 때는 신인생 택시를 불렀는데 갈 때는 그 택시가 잡히지가 않아서 팀을 나눴습니다.